자, 평범한 내용인데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우리는 종종 try to 이러면은 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말이야. make cuts 뭐라고 돼 있어? 줄인다? 그렇지. 뭔가를 줄이려고 한다. shortcut 이게 뭐게? 이게 짧은 거리 이거보다? 지름길. 우리 삶에서 지름길이 좋아? 돌아가는 길이 좋아? 지름길이 당연히 좋겠지. 그런데 모든 거를 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이제 그런 내용이 펼쳐져. 자, 우리는 이렇게 좀 지름길을 선택하려고 짧은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 우리의 뭐에서? 도전, 난관, 어려움. 이 말은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몇 가지 알아놓을까? 도전, 난관, 어려움, 뭐 이런 정도의 뜻들이 있어. 적당하게 쓰면 돼. 그리고 그냥 말만 하면 돼. 네, 핸드폰. 말만 하면 된다니까. 통과다 불통이다 그 말만 하면 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서 어려워서 길을 찾으려고 하고 또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한다. 이 두 개가 병렬이지. 자, 이제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할 때 됐어. 무슨 길? 빠른 출구, 빠른 도착점, 빠른 출구를 택할 때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못한다, 실패한다. 뭘? 지금쯤 되면은 여기 있는 단어들이 다 바로바로 팍 튀어나와야 돼. 단어를 계속 외우라고 그렇게 했잖아. 뭐였지? 얻다, 취득하다 이런 말이야. 뭐 obtain, get 이런 말들하고 같은 말이야. 자, 우리는 얻지 못한다 이 말이야. 경쟁력, 경쟁할 힘을 얻지 못한다. 자, 빨리 가려고 하면 경쟁력이 없다는 거지. 그치? 자, 우리는 종종 쉬운 길을 택한다. 우리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뭐 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성취하지 못한다지. 이거는? 숙달, 통달 하는 거지. 어디서? 이런 영역에서. 자,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 인생의 핵심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영역에서 이제 완전히 잘하는 거야. 마스터 하는 거. 이 work는 뭐 일하다도 있지만은, 뭐 해내다, 작동하다, 효과가 있다. 등등의 뜻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진짜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성취하지 못한다 하는 거지. 저 우리 기술을 향상시키려고 쉬운 길로만 계속 향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쉬우면은 모두 다 성공하겠지. 실패하는 사람이 없겠지. 근데 분명히 어려움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그런 것들을 숙달을 해 놔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렇게 쉬운 길만 택하면 이렇게 숙달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흐름은 잡히지? 힘들더라도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이 뭐 하다? 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개념이 가는 거지. 자, 이런 기술들은 핵심 도구다 했어. 자, 이제 문장을 넣기로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술들은 뭘 가르치겠어? 우리 핵심 영역에서 쓰는 기술들이겠지. 자, 이 기술들은 핵심 도구들인데, 이건 관계산에 유용하다. 뒤에 것에. 우리의 직업 경력 이력에, 건강에, 우리가 번창이라는 단어야. prosperity. 번창하는 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지. 이건 뭐지? 아니지. 자, LY가 붙으면 매우.
LI가 안 붙을 때 높은 높게라는 형용사야. 부사고. 부사고 형용사고는 high. LI가 붙은 거는 높은 높게가 아니라 매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운동선수들은, 갑자기 운동선수 얘기는 왜 나오지? 그렇지, 예시를 드는 거야. 어떻게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결론을 내겠어? 운동선수가 전라? 장비빨이 아니라 장비빨이야. 장비가 왜 나와?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 뭐 한다? 떨어졌으면 빨리 시간 재고 다시 도전해. 자, 사진 아니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 보내면은 그냥 통과만 했다 안 했다만 말하면 돼. 그렇지, 매우 노력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성공적인 선수들은 이기지 못한다. 뭐 때문에? 장비 때문에. 자, 장비는 왜 나올까? 장비는 왜 나올까? 장비로 실력이랑 뭐 기술을 얻어서? 아니라서. 어? 장비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렇지, 장비로 성공하는 게 아닌 거지. 기술로 성공하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더 좋은 장비 때문에 이기지 않는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긴다? 이게 뭐 하면서 이 말이지? by ing. 직면하면서야. 이거 같은 말이 여기 있는데 뭐지? 얘랑 같은 거야. 역경 고난이야. 역경 고난에 직면하면서 이긴다. 뒤에는 뭐지? 힘과 기술을 얻을 수 있는 역경구나. 그렇지? 성공한 사람들 중에 7번 안 넘어진 사람이 어디 있어? 에디슨도 999번 실패했다고 할 정도로. 자, 그래서 장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노력하면서 역경을 극복하면서 이긴다. 그들은 또 뭘 통해서 이긴다? 이제 요 단어도 알아야 되겠지. 뭐? 준비. 준비를 철저히 한대. 준비를 잘한다는 거지. 자, 그 준비라는 것은 준비를 통해서 이기는데, 그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신적 준비, 또 이기려는 마인드셋, 이기려는 생각의 어떤 구조. 그치?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한화가 이기려면 각자가 이기려는 마인드셋을 갖추고 또 정신적인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했으면 가면 돼? 네. 또 전략도 필요하겠고 기술도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 이게 무슨 구조야? 이게 또 강조 구분이구나. 자, 잘 알아두겠네. It is라는 말과 that 사이에 강조해주는 말을 집어넣네.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강조해주는 말들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잘 이제 it is 하고 뭐 집어넣고 이렇게 됐으면 뭔가 이렇게 뺀단 말이야. 그럼 이걸 강조해 주는 거죠. 바로 A다 B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얘를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야, set them apart. 이걸 뭐라고 그럴까? 뭐라고 돼 있나 봐봐. set apart, 분리하는 건데 이 set them apart는 뭐라고 돼 있어? 분리하다. 와, 되게 어려운 말 썼다. 자, 이런 거는 나도 익숙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이제 그런 말인데, 이거는 원래는 뭐를 별도로 떼어놔야 하지. 그러니까 떼어나니까 좀 뭐 돋보이다 뭐 그런 것까지 이제 뜻이 돼 있는, 자, 그런 것들이야. 자, set apart 한번 찾아볼까? 자, set apart 이러면은 뜻이 나오나? 오씨, 안 나온다. 아무튼 여기서는 돋보이게 하다 이런 뜻이야? 자, 뭐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기서 이건 누구겠어? 얘는 얘고 결국에는 운동선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들 성공한 선수들을
별도로 떼어놔서 돋보이게 훌륭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자,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 있어? 장비나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죠. 기술은 들어가 있네. 기술은 좀 빼놨지. 그러니까 장비는 안 들어가 있네. 이 공통점은 뭘까?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뭔가 자기가 만들어내고 노력하고 하는 좀 정신적인 것들이 강하지. 장비 같은 외적인 게 아니라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힘이라는 것은 뭘로부터 나온다? Struggle? 힘은 꼭 필요하잖아. 그 힘. Struggle은 뭐다? 똑같은 거야. 앞에 나온 뭐? 이건 똑같은 거야. 이건 투쟁, 고전분투,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배적인 단어는 뭐야? Challenge, Hardship, Struggle. 이런 말들이 되게 지배적이지? 이렇게 도전하고 난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 데서 힘이 나온다. 뭐로부터가 아니라? 이런 길을 택하는 걸로부터가 아니라 어떤 길을 택하는 거겠어? 여기에 들어갈 한 단어를 써라 그랬어. 어떤 길? 쉬운 길. 쉬운 길, 그렇지? 그래서 쉬운 길이 아니다. 이거를 뭐라고 썼냐면은 최소한의 뭐? 저항이 있는 길. 최소한의 저항이 있는 길은 우리가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렇지만 그 길이 무슨 길은 아니다. 성공하는 길은 아니겠지.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역경, 고난 이런 거는 not just만 썼나? 뭐가 아니다? 단순한 교훈이 아니다. 다음 때를 위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간, 미래를 위해서 이런 역경, 교난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을 위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단순한 교훈만이 아니다. 교훈은 주지. 이런 역경, 고난을 통해서 아,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지? 시험에 망했어. 그것도 역경, 고난이잖아, 그지? 그럼 다음을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지? 다음에 또 못 치면 죽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자.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고난은 다음을 위한 교훈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주어를 또 쓰지. 얘는 뭐가 될 거다?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된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게 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는 말이 이것이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이것이다 아니다? 이것이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뒤에 이거일 뿐만 아니라, 단지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거이기도 하다 이럴 때 많이 써. 그래서 다시 하면은 교훈이 아니다가 아니야. 교훈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위한 단순한 교훈만이 아니라 이런 뜻이야. 교훈이기도 한데 단순한 이런 미래를 위한 교훈만이 아니라 뭐이기도 하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기도 하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성공으로 가는 스승이다. 이런 내용이 전체 내용이지. 그럼 주제를 고르면 몇 번 할까? 자, 고르기 전에 이런 주제나 요지나 이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오잖아, 그지? 그럼 뭘 보라고 그랬지? 뭐 이걸 보면서 이거저거저거 생각,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첫 번째로 그 이전에 여기에서 중요한 말을 찾아야 돼. 내가 주제든 요지든 이런 걸 땐 여기서 중요한 말을 찾아가지고 그 말들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다. 두 번째로 이 말의 방향하고 반대인 건 답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들어갔더라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헷갈리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여기에 있는 말이 많이 들어갔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다시, 자,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써놓고 이번에도 이제 적용을 해봐. 그러면은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을까. 첫 번째 뭘 보라고? 중요한 말이
여기에 들어간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답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말이 많이 들어갔더라도 흐름이 반대인 것은 답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헷갈리는 답이 두 개, 세 개가 보인다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여기 있는 말이 많이 들어간 게 답이다. 이렇게. 가장 많이 들어간 말이 답이라고요? 그렇지.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게 답인 거야. 내가 지금 1번, 3번, 뭐 2번 이렇게 헷갈려. 이 중에서는 이 여기 핵심적인 말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흐름이 반대가 아니고 맞게 들어간 게 답인 거야. 1분 있다가 해온 거 말하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보자. 1번은 어때? 왜 아니야? 장비가 뭐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아서. 이게 아닌 이유는? 선수가 뭐 장비 그런 건데. 선수가 그런 게 좋아야 뭐 설치? 이건 좀 모르겠는데 일단 장비가 좋다는 건 그래서 뭐 좀 아닌 거 같아서 아닌 거 같아요. 어때? 흐름이? 장비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지. 반대잖아. 2번에서 나 아웃된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려움. 극복하는 거. 갑작스러운 어려움. 문제를 극복하는 게 어렵다? 어때? 아닌 것 같아. 극복하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뭐야? 극복? 어려움이란 중요한 말은 쓴 거 맞잖아. 극복?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잖아. 또 갑작스러운이란 말도 전혀 없는 말 집어넣었지. 이거 안 되는 거지. 3번은 관계, 개인 습관, 경쟁. 아 이거 뭐야? 자신감, 능력. 아니, 왜? 갑자기 나오지도 않은 습관이랑. 그렇지. 또 습관 얘기 전혀 없고 중요한 말 아니고 또 컴퓨터스도 안 나온 거 같아. 이게 자신감 이런 것도 안 나왔, 능력도 안 나왔고 또 중요한 말도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헛소리지, 그지? 그 다음 4번은 위험, 견딘다, 역경, 준비 없이. 아니, 준비 없이 역경 견딘다? 어떨까? 준비란 말도 좀 나온 것 같고 역경도 나왔는데 어때? 준비라는 게 나왔어요. 저기 멘탈 준비 나왔잖아. 이 바보야. 여기 또 준비 또 나왔고. 자, 이건 어떨까? 준비 없이 역경을 견뎌내는 위험. 어때? 이제 나 어려울 수 있지. 준비 없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 준비를 해서 역경을 이겨내자 이런 얘기잖아. 준비 없이 이겨내는 게 위험하다가 아니라 준비를 해서 역경을 이겨내자 이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 주제는 동전의 앞면을 주제로 얘기했는데 얘는 동전의 뒷면을 주제로 얘기하는 거야.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는 정 틀린 건 아니지만은 세모 정도밖에 안 돼. 이 사람이 말하는 쪽개기가 아니지. 자, 그럼 5번을 보고 5번이 전혀 아니면 4번을 하면 돼. 자, 5번은 뭐래? 역경, 직면, 중요성. 어때? 맞아요. 기가 막히겠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